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죽기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소문난 강화 보문사 마예석부. 이곳은 최고의 가늠성지 도량으로 팔복 개운 여행으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곳인데요. 자, 함께 올라가 보시죠. 이 업보해탈 건강기원 이렇게 연등에 소문을 달아놨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돌탑도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올라가보죠. 여기는 지금 보이는 게 서해안 앞바다입니다. 물이 다 빠져 있네요. 여기에는 네 마리의 용이 서로 엉켜서 이 여유주를 가지고 서로 쟁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소원을 담아서 소원지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그 시간은 아닙니다만 해가 지는 낙조의 모습은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이 마예상은 지금 보관을 쓰고 이 연화대 연꽃받침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연꽃받침 밑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관세음 보살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죠. 이 마치 석불에 비가 맞지 않도록 채행으로 이런 게 덮어놓은 이 모습입니다. 높이가 9.7m예요. 그리고 예, 이 네모진 얼굴은 정확하게 관상학적으로 사각형 모양의 용자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마 한가운데는 백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슴에는 한자로 만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양쪽 손 위에는 예, 정병, 즉 정수, 물을 담을 수 있는 병을 가지고 계시고요. 결가부자라고 하죠. 결가부자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화대라고 해요. 이 연꽃대 연화대 밑에는 이 불상이 마예불상이지만은 원래 이름은 관세음보살이라고 요 좌측에서부터 관세음보살 이렇게 조각을 해서 이 불상이 어떤 불상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상은 1928년에 조각이 되었는데요. 잘 보시면은요, 예, 좌측의 세 개의 글자와 우측의 세 개의 글자, 이걸 예, 범자라고 합니다. 예, 정법례 진언에서 말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가운데 글자를 빼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사방 진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자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 제가 낙영패로 보니까 남서향이 나옵니다. 축자, 미향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머리에는 커다란 보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은 네모진, 관상학에서 보면은 용자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깃불이 두툼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처님 기와 같다. 부처님 기를 닮았다. 그래서 실제로 관상학에서는 이 기가 크고 두툼하면은 이걸 갖다가 상당히 복이 있는 관상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초를 올릴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이곳에 초를 올리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잘 되고 건강하시고 형통하시라고 복을 빌어보았는데요. 이 성모대교를 건너는 순간부터 저를 지켜보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경건해졌습니다. 이 보문사는 이처럼 불자상 그리고 삼성각 터뿐만 아니라 이 석굴과 와불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러한 강하고 생기로운 기운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요. 볼거리도 상당히 많고 또
또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비로움이 어우러진 곳이 바로 보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전설 속의 어부처럼 재물과 후손의 명예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기도빨 좋은 개운여행 명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서 해외 개운여행을 영상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몇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또 해외에 가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